하루 버리고 이렇게 합방으로 왔는데 씨발 어 택시도 내가 이거 무슨 손해보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그런 느낌? 예 네, 그럴 맞아.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거보다는 약간 제가 그때 또 집을 택시를 탔는데 집을 못 찾아갔어요. 아, 진짜요? 집을 저 완전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도 못 찾아가고 그때 완전 개판당했네. 그 다음부터 제가 합방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건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뭐 소위 맞아요. 꼰대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집을 돼요. 못 찾아가고 인사불성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팬들도 사실 이제 걱정해 주는 사람 걱정해 주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 얘는 진짜 마탱이 같구나. 뭔가 맞아요. 너무 허당이네. 아 이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방송 끝나고 그러긴 했지만. 아, 맥장. 주인님은 집이 어디세요? 저는 지금은 신촌인데 이제 곧 30일 날 이사를 갑니다. 인천으로. 근데 저는 인천이 좋아요. 네. 저는 서울은 뭔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 선화요. 선화예고. 아, 선화예고. 네, 선화예고 나왔고요. 그랬구나.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요?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바다 얘기를 꺼내요? 아, 그냥 좋아하시냐고요. 그냥 바다 물어본 좋아하냐고? 거예요. 바다 구독. 갈래요? 아, 그럴래요? 예. 아니, 싫어요. 아, 싫어요? 예. 네. 뭐야. 바다 갈래 물어놓고서 왜또 싫대. 은근 밀당하시네? 아니, 그게 이상한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저는 바다가 좋아요. 이지랄하니까 좀, 솔직히 좀 약간, 왜, 이렇게. 아니, 바다 그냥 좋다고. 제 사주팔자에 바다가 맞는데요. 근데 사주 같은 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실. 사주 같은 게, 아니, 생각해봐요. 아, 근데 진짜 귀신 있다고 혹시 믿어요? 귀신 믿어요? 귀신은 안 믿는데. 예.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주팔자를 볼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사주를 잘 봐가지고 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남의 사주 풀이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잘 되게 하면 되잖아요. 예. 산신령님한테 이렇게 뭐 로또 번호라도 좀 물어보든지. 그죠? 예. 아니, 근데 타고난 그건 있지만 제가 막 진짜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그냥 좀 조언으로 듣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에 너무 강박이 아, 생겨갖고 그런 뭐건 아니에요. 너한테 잘 맞는 색은 갈색이야 예. 그러면 막 속옷도 다 갈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그 정도. 강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 예. 좀 예. 조언? 제가 근데 이제 신촌 쪽은 약간 좀산 쪽이잖아요. 네. 근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20살부터 뭔가 슬럼프를 좀 겪었거든요. 근데 저랑 안 맞는 것 같, 이게 좀 아다리가 맞으니까 괜히 믿게 되고 좀 그런 거죠, 뭐.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아, 저 꼰대 새끼 또 개지랄하네 할수 있겠지만 내가 안 풀린 이유를 굳이 어떤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거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게 되게 추접스러운 짓거리예요. 내가 안 풀린 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내 행동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 내 탓이긴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주인님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인정합니다. 한잔 할까요? 아, 저 네. 랄프야 술한 잔만 술한병더 저기 이제 한병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연세대를 아니 근데 나 이거 얘기할게. 나 진짜 이거 솔직히 좀 억울한데 여러분 어디 학교를 나오고 학벌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학벌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도 이게 인생 사는 그런 어떤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 능력치가. 저도 뭐제 주변에는 진짜 뭐 좋은 대학교 애들 많고 주변에 저도 막돈 많은 사람도 보고 이랬는데 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요. 다 족밥이야. 근데 이제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지만 이걸 자체를 나한테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러니까 주유님이 좀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아좀 별로야. 근데 주유님의 장점을 보고 아 이런 점을 좀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아, 저도 그런 거, 제 그런 편이에요. 아 뭔가 그 안에서 장점을 찾고 나한테 아 이런 점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사람을 저 어떻게 그런 보면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되게 마인드가 네, 저 좋네. 그런 스타일인데. 아, 짠 한번 합시다. 아,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멋있네요, 주희 언니. 아, 죄송해요. 예, 좀 뭔가 죄송해요. 좀, 이렇게 해봤어요. 예.
코트야. 여자야, 고강님 이야기 새겨들어라. 아, 맞아요. 맞죠. 또 어른들의 얘기는 다 틀린 게 없어요. 어른이라 그러니까 존나 꼰대 같네. 예. 저분 나이가 몇 년생이시죠? 저 주희우님이랑 9살 차이나요. 아. 네. 예. 저희 언니 오빠가 8788이거든요. 몇 형제예요? 언니 오빠 저. 셋째 막내? 네. 막내. 결혼하셨겠네요? 안 했어요. 왜요? 몰라요?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주인님 참여...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혼기가 차가는 나이잖아요. 저는 하고 싶죠. 그 결혼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주인님이? 저는 좀 남편을 좀 존경하면서 사는 게 좀 꿈이어서. 아유, 진짜 예쁘게 하시네. 아, 저는 진짜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 좀 약간 신뢰가 좀 떨어져. 뭔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의 말은 너무 달콤해. 그래서 그거에 속아요. 근데 막상 이거 뭐 누구 뭐 그 노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좀 척척하는 그런 느낌? 아, 예. 뭔가 당하셨나 보네. 아, 당한 적 없고요. 뭔가 근데 이렇게 말씀은 약간 상처받은 그게 있어서 약간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말로 자기를 이렇게 좀 그 치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가리만 살았다 이런 뜻인가? 그렇죠.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로 남편을 좀 존경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예. 마인드가 되게 멋있네. 저는 근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BJ라는 상관 없이 코트야. 그 대학교 다닐 때까지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코트야. 24살이면 저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돼지 새끼 또 마음에 품어놨네. 바로 AK 남자 아니 여러분 해버리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래요. 주영이랑 사귀다가 이렇게 좀 결혼까지 이렇게 가려도 하다가 이게 중도하차 하긴 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좀 성인스럽고 아름다운 이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직도 연락을 해요. 뭐 했냐. 요즘 뭐 최근에 게임 방송하면 야 이런 게임 괜찮더라 하면 추천도 해주고 다시 만나기 전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어른스러운 이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고 해봤자 저희한테 절대 안 통해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알파 이거 좀 치워주고 이거 좀 치워줘요. 진짜 근데 주혜윤이 제가 진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라서 아 그럼 다 잘 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코트야. 방송을 하면은 주혜윤님 오히려 좋아 찬대요. 아이 뭘 좋아해요 여러분. 처음 봤는데 좋아하는데 또 뭔 소리야. 네. 그런 흉측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게 흉측한 얘기까지 된다는 게 제가 좀 기분이 좀 아니 뭔가 0900 1차인 느낌이라서 아 되게 기분 저는, 더러워요. 네. 저는 주영이 언니도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흉측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저는 네. 그래도 언니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사비제 언급 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먼저 하셨었는데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는 멘트였고요. 아, 예, 거기서 계속 이어나가시면은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죠? 예. 아 그런 겁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 미역국도 있네요. 예, 미역국도 좀 많이 식었을 거예요. 랄프야 예. 뭐 국거리 없나? 국거리 안주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라면은 좀 그래요. 약간 헤비하네요. 좀 지금 땡기는 게 무엇이죠? 지금 땡기는 거요? 네. 김치찌개요. 아. 네. 약간 김치찜 이런 느낌인가? 그냥 김치찌개요. 아, 제가 먹고 싶은 거 말했어. 죄송해요. 아, 김치찜 먹고 싶어요? 제 김치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아까 얘기하지 그랬어요. 김치찜 시켜줄 텐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드세요. 네, 그러려고요. 예, 어머니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김치찜 그 돼지고기 딱 넣어가지고 그... 푹 삶아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드세요. 김치찜은 그 해장용으로 하려고요. 예, 네. 해장 많이 하시고요. 죄송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진짜 사람이 친해지려면은 이 술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진짜로요. 술! 네. 아, 맥주 주입을 단무도 보여줘. 단무도의 어떤 기본 자세라든지 좀 그런 거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기본 자세? 그러니까 뭔가 그럼... 좀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900만 원 주고 단무도를. 아, 근데 제가 사실 몇 번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몇 번 안 갔는데. 아 그러면 나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기억나는 게 제가 좀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아 해봐요. 이제
이사 가면 가려고. 예. 막 이렇게. 이걸 900만 원 주고 처리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까먹었어요. 주희은님 나가 뒤지세요. 아니 제가 아니, 오래됐어 안 간지. 아 진짜 돈의 개념이 너무 없으시네. 아 어떻게 이걸 배운 아 물론 아 그래 아, 나중에 또 배운다고 하니까. 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요. 네. 평생 교육권 이런 거 900만 원에 판다고 그런 거 함부로 사지 마세요. 네. 인천 가면은 다시 하려고요. 제대로 배우려고. 아직 다 까먹었어. 주워주세요. 아니에요. 다시 할 거예요. 네, 제대로. 태권도가 해서. 훨씬 낫겠다, 맞죠, 여러분들? 하, 하, 하. 왜? 아, 저도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주유님. 예? 죽어주세요. 아직 이제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이런 비행신. 근데 저 권투도 한 달 했어요. 근데 권투가요. 주유님 건강하세요. 알겠죠? 건강하게 네. 저는 건강해서 살다 죽으려고요. 아,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코트야 죽어주세요. 기척이라고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거야 임마. 뭘 또 기척이야. 그래서 저는 척척은 안 해요 그냥. 예, 귀여운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방송이 잘 안 풀릴 때는 차라리 술을 드시고 네. 방송을 하세요. 코트님은 론다 아, 로지도 이기시는 분인데 운동 언급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술을 먹어요? 뭔가 이게 긴장감 풀어지고 이런 모습이 네. 보기 좋으신가 봐요 시청자분들이. 아 진짜요? 한번 주먹 한번 치실래요? 아니요. 별로 이게 은근 성구시네요. 주희우님 지금 취했나요? 아니 아직 괜찮습니다. 네 꺾어 드셔서 자기 알아서 저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꺾어 마시면서 네, 절대 저는 실수 안 합니다. 네. 네. 아, 처음으로 연어를 또 먹어보네 이렇게. 어 연어 안 좋아하시나 보네. 아 연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데 이제 육회를 좀 더 좋아할 뿐이지. 아 밀당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관계에서는 원래 밀당이 필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밀당이요? 밀당하세요? 저요? 예. 아 원래는 안 했는데. 아 이제 좀 약간 심리전 밀당. 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자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남자는 안 해도 돼요. 네. 여자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잘 되기 위한 수단이죠. 예,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남자는 좀 여자한테 잘해주면은 여자는 대부분 좋아할 텐데 그렇지 않나? 여자님 포트형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대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그건... 봤어요. 오늘 네. 처음 봤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나도 언젠가는 네. 역으로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아까 내가 이게 참 그런 거 같아. 내가 역으로 코트 형 뭐 누구 옆에 있는 분 어떻게 생각해? 나도 이런 질문 받아보고 싶어. 항상 여자랑 게스트 방송하면은 시청자들이 항상 그래. 연고백 1차임 느낌으로 계속 만들려고 해. 약간 그 K 오빠 되고 싶어요? 아닌데 나는 이제 외적인 거에 막 크게 적이 없어요. 케이오빠는 약간 그런 거 약간 즐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참 알파메일들이 부럽긴 한데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 나는 이제 뭘로 승부를 봐야 되냐. 오빠는 근데 이거 진짜 미쳤어. 말을 말을 진짜
살아있어 진짜로. 어. 아 진짜로. 맞잖아요. 돈? 아 근데 돈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돈이 중요하긴 하죠. 어쩔 수 없죠. 근데 확실히 근데 여자는 외적인 부분에 좀 많이 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외적인 거야? 외적인 거 남자 잘생기고 뭔가 그런 그냥 딱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아주 원초적인 그런 매력? 그게 최고의 가치지. 처음 이게 그거는 한 달 그거 처음 시작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좀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한테 불만 갖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찐따남을 좋아한대요. 찐따남? 예 찐따 같은 남자. 근데 찐따 같은 남자인데 서강준이 약간 안경 끼고 아. 순수하고 자기 하는 자기 이제 뭐 공부 너드남? 열심히 하고 약간 좀 너드남. 예. 근데 결국은 얼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라는 게 더 많아졌어. 예전에는 그냥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좋았다 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끝나지만 지금은 디테일해. 잘생기고 키 크고 이제 비주얼도 좋고 그런 남자가 나만 바라봐주고 순수하고 그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지니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바라는 여자들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라기보다는 주제를 알아야지 여자. 너무 현실 감각이 없다. 왜냐면은 내 눈에 이뻐 보이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뻐 보이듯이.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키 크고 잘생겼는데 누구나 한번 딱 쳐다보고 잘생겼다, 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갈 법한 그런 외모를 지녔는데 거기에다가 바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여자도 잘 모르고 코피야.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막 약간 야라이시 두발 세상 살기 같네. 그 답은 뭐다? 답은 답은 한국 여자랑은 안 돼. 아니 근데 답은 결국 해외 국제 결혼이 답이야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싶다? 코피야. 국제 결혼을 하세요 차라리. 갑자기 포크온 오바지. 아 그런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현실성이 없구나. 저는 약간 진짜 극현실주의여서 잘생긴 사람은 그 얼굴값 해요. 얼굴값하고 모든 다 대가가 있거든요. 잘생긴 남자랑 좀 사귀어봤나 봐요. 저요? 네. 아 저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저. 근데 뭐 저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네 저 다 대가는 있어요. 뭐 풍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도 대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풍선 얘기 왜 나와요? 아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요. 코피야. 제발 그만해주세요. 괴롭네요. 바로 응우엔 만나줄게. 맞아. 답은 국제결혼이야. 자, 국제결혼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위하여. 위하여. 저도 네. 근데 외국 사람이랑 하고 싶긴 해요. 외국 사람이랑 하면 좋은 점이 이세가 예뻐요. 네. 이세가 저요? 아니 그냥 뭐 그냥 그렇다고요. 한국 사람도 코피야. 좋고 여자야 흑인 만나봐서. 흑인이요? 네. 흑인 여자 어떠세요? 아 전 싫어요. 아 싫어요? 네. 저도 싫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얘기 싫은 것 같아요. 흑인 말고 네, 저 하얀 사람 좋아합니다. 백인. 백인. 나라? 뭐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뭔가 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좀 혼혈인? 저 한국이랑 좀 외국이랑 섞인 혼혈인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외국 남자들이 좀 그러니까 핑크는 오히려 좋아. 개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런 거 하지 마요. 핑크가 어때서요? 아 뭐가요? 핑크가 뭔데? 아 저 잔이나 받아요. 그저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 작작하시고.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저기 채팅창에서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이나 쏴. 핑크가 왜? 핑크가 뭔데? 좀 넘어가요. 소통 장인이시네. 핑크가 뭐죠? 소통 장인이야. 아, 그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근데 이거 그 코트 오빠 목소리이신가요? 네. 이거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그니처로 이제 아,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괜찮다. 뭐 괜찮네요.
텐션도 오르고 오르는 거 보니까 방송에 대한 숙제는 결국 술이네요. 예. 술이라고요? 네, 예, 술방 술방 BJ 커맨더 히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세요, 차라리. 네, 예, 그래도 술 먹기 전에는 전보다 훨씬 더 좀 뭔가 사람이 예, 열려 보이고 좋네요. 커맨더 히우요? 제가 그걸 던져서 좀 망했거든요. 술은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희우님도 보면은 이제 방송적인 파트너를 잘 만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맞아요. 네. 희우님의 매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 포장지를 뜯어서 시청자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송적인 파트너가 있으면 희우님도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알아봐 봐요. 그 저 뭐 엑셀 방송도 그렇고 뭐 크루도 있고 그런 거 해봐요. 이제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런 활동을 해야지. 나는 싫어요. 뭐요? 아니 그거를 내가 하라고 하는 건데 나는 못하지. 뭐요? 예? 뭘요? 한잔 할까요? 아, 난 나만 마실게요. 자꾸 저한테 선을 그으세요? 희우님, 제가 희우님한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잠통즈? 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희우님. 희우님. 예, 예. 아가를 닥치세요. 이제 닥치네. 네, 자, 한잔 해요. 예. 코트야. 희우야, 내가 코트자라는데 지금 떨려서 선 긋는 척 밀당하는 거야. 예, 맞아요. 저 희우님 엄청 좋아해요. 사실 희우님 예전부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에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요즘 MZ세대는 이렇게 원래 다 이렇게 해요. 모르시네. 정신 차리라고? 네. 모르시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원래 예. MZ세대는 원래 이렇게 해요. 쌈배한테 펴봐야겠다. 쌈배요? 네, 또 쌈배. 쌈배 타임 또 있어야죠. 바로 한대 펴야죠. 예. 제가 토크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라이터 좀 줄래요? 네. 고맙습니다. 코트야. 갑자기 몸에 손대고 스킨십 하지 말아주세요. 동생이 반응해버려요. 아이, 저 또 그런 걸레짝은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런 걸레짝은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아니, 그렇게 막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아요. 예. 저는 항상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답니다. 뭐 걸레가 뭐 나쁜 겁니까? 응? 오늘도 그 걸레짝 같은 거 먹었잖아요. 어? 그 이름 뭐야? 천엽인가 뭔가. 코트야. 여자야, 코트 형이랑 사겨줘 꼬셔줘. 아, 이거 부어버린. 아니 뭘 처음 봤는데 뭘 사겨. 처음 봤는데. 원래 제가 이러면 파리채를 딱 때리는데 파리채가 없네. 우리 집은 원래 파리채가 있거든요. 너 얼굴 좀 빨개졌다. 빨개졌네 얼굴이. 저 곰돌이요? 근데 코트야. 저는 내가 코트자라는데 코트 지금 너 맘에 들어 한다. 원래 담배도 잘 안 피러 가는 게 긴장 풀러가는 거야. 뭐 긴장 풀면 좋죠. 더 긴장 풀어야 또 이제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 이모티콘 중에 90도를 좋아합니다. 90도 인사하는 거. 코트야. 옥규 vs 세야 누가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둘 다 너 스타일이야? 옥규하고 세야요? 세야 오빠요? 옥규세야? 왜 갑자기 옥규세야? 왜? 맞아. 이 이모티콘 굉장히 제 90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 옥규? 옥규랑은 내가 뭐가 없어. 옥규 형이랑 친구인데. 세아 오빠는 옛날에 같이 한번 방송한 적 있죠.
뭐가 안주를 좀 드세요. 고군데. 새콤달콤. 새콤달콤 좋아하세요? 아니 주니까 먹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코트야. 코트 형 여자가 형 맘에 든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트야. 그만해 여러분 이제 아 재미없어. 남자가 고백하면 어떤 기분 들 것 같아요? 아 저 112kg입니다. 112요? 예. 네. 생각보다 별 안 나가시는데요? 아 그럼 뭐 150kg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100 뭐 그 정도면 뭐 112요? 아 여러분 그만해 이제 재미없어. 금요일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요일이 좋을까요? 금요일, 일요일. 나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요일 날. 왜냐면 내가 다음 날 이제 초방하니까. 어, 그러게. 일요일 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요일 날 아침에 다 모여서 우리 집에 다 모여갖고 그 여비제이분 한 분 더 오시고 희유님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저희 차를 타고 강화도로 가서 강화도 강화도 제가 또 근데 또 일요일이 제가 후방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좋고 일요일 좋죠. 아 뭐 냐옹이를 왜 불러? BJ가 아닌데 냐옹이는 24시간 방송할 때 한번 잠깐 와달라고 해야죠. 24시간 방송. 이번 달에 24시간 방송 한번 하기로 했어요. 왜요? 명분이? 그냥 제가 뭐 내기에 졌어요. 아. 그럼 뭐 몇 개 받으면 코트야. 24시간 방송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노? 왜 이러냐고? 분위기가 뭐가? 저희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냥 님 너만 그런 거예요. 6001만 혼자서 그렇게 느낀 거지. 저 아무 그냥 똑같았어요 계속. 네, 한잔 합시다. 네, 혼자 그러신 건데 네. 죄송해요. 저는 똑같았어요. 계속 너만 그런 게요. 에휴 비응신. 에휴. 아 저요? 아 그게 아니라 여자야 철권 할 줄 아노. 철권? 제가 아까 근데 단모도 보여드렸잖아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코트야. 게임이요? 이런 비응신. 게임 하면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섬장어? 게임. 아니 그 코트야. 아 휴 휴 고마워. 아 여러분 아 안 맞아 결이. 아 휴님이랑 컴퓨터 게임이에요? 우리 그 결이 안 맞아 여러분 그 저 하지 마. 아 죄송해요. 술 게임 얘기하잖아. 그럼 술 처먹는데 술 게임 얘기하지 그럼 무슨 컴퓨터 게임 얘기해요? 아 됐어요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옛날 방식이야. 그게 자연스럽게 술 먹으면서 그냥 예 이런 토크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예 저는 게임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애니팡 시대 때도 게임을 안 했어요. 애니팡 아시죠? 저는 애니팡 때도 안 했어요. 그럼 일요일 날 휴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고정 휴방일이 목일이에요. 목일? 네, 그렇게 해놓고 뭐 변하긴 하는데 일단 정해놓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방송 이후로 주유님 방송 켰을 때도 시청자분들 좀 가서 주유님 팬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뭔가 요즘 뭐 이렇게 합방하고 그러면은 역캠한테 뭔가 낙수를 줘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좀 뭔가 그런 기류가 흐르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 방송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주유님한테 내가 무슨 그 저기를 주겠어요. 코트야. 네. 즐겨찾기 두 번 눌러드렸습니다. 한 번만 눌러야 돼요. 코트야. 주희야 방송 켜라. 예. 방송 또 내일 해줘. 코트야. 주희님 꼭 보러 갈게요. 잠 잘 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에이, 제가 또 300개로 신청해 주시면 연주 야무지게 합니다. 300개로 하면 에이, 그냥은 잘 안 해요. 그래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열이 오르지? 술을 먹었으면 당연히 열이 오르죠. 당연한 걸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시네요. 미안합니다.
당연한 얘기여서 미안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시길래. 네. 당연히 당연하죠. 아니 지금 주이어 방송으로 방송을 켜야, 아니 방송 중에 방송을 키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 뭐야 쟤 뭐하네요. 방송 중에 방송을 키라뇨. 시골 방송 지지. 아니야 내가 그날은 정말 코트야. 키우 코트 형 나쁜 말 할까봐 무섭다. 난 뭐 나쁜 말을 왜 해. 오늘 분위기 뭐 그냥 잔잔하니 좋은데 뭐. 나쁜 말이요? 응. 아까부터 6001이 뭔가 보는 눈이 없네. 아까부터 무슨. 뭐 저런 거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어요. 예. 네. 알겠죠? 학고라 그래요. 네. 저는 항상 한 15명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15달이 방송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매일 같이 들어와 주는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이게 뭔가 좀 내적 좋아. 친밀감도 생기고. 아 그런 거 있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고착화되면은 그 안에 이제 울타리가 생겨갖고 이제 외부 인원들이 딱 들어와서 이제 유동이 생긴다. 뭔가 처음 본 사람이 있는데 이쁘게 생겼네? 또 바이올린도 치네? 되게 매력 있네? 근데 뭔가 채팅창을 보면은 자기들끼리만의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들어왔다가 좀 뭔가 자기들끼리 고착화돼 있네? 이렇게 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친구가 15명이면 많은 거네요. 부럽습니다. 그쵸? 네.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나 일도 안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얼굴이 좀 빨개졌을 뿐이지. 근데 실제로 보면 안 빨개요. 이게 화면에서 좀 더 빨갛게 나와요. 실제로 보면 좀 더 하얘요. 요거 카메라가 좀 더 빨갛게 나오는 듯. 은이 쉴 때 아프리카 봐요. 원래 안 봤거든요. 약간 약간 느끼셨잖아요 제가. 아 내가 뭐 내 인생 알아서 살지 뭐 이거 내가 봐야 돼? 뭐 약간 이런 남한테 거,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요즘엔 봅니다. 근데 이런 시장 조사를 해도 결국은 주희우님의 방송은 변하는 게 없으면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 조금씩 뭔가 계속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나요? 네 그럼요. 그래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할게요. 한잔 하세요. 화이팅 주. 예. 건강하세요. 저 그러고 더블로리 볼 거예요. 코트야. 여자님 방송 몇 시에 켜요? 8시부터 켠데요. 네 7시 8시 요즘 봅니다. 근데 건강해야지 방송도 열심히 키는 거예요. 맞죠. 진짜로. 근데 그거는 진짜 맞아. 내가 기분이 좋고 이래야 방송도 텐션도 살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은 매일같이 500명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매일같이 만 개씩 받는 게 좋아요? 그 솔직히, 500명이 들어올 때 풍이 어느 정도? 그거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죠. 난 무조건 500명 깔고 가는 거죠. 메이저 캠 아니겠습니까? 메이저 캠이죠. 네, 저는 500명이 난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길게 보면은? 저 이제 길게 보는 게 좋은 거. 근데 그 500명은 무슨 죄예요? 네? 그 500명은 왜요? 또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고문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생체 뷰봇이잖아요. 근데 그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만 개씩 받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근데 뭔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질차 해놓을 테니까 바이올린 켤 때만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래 맨날 그런 거지단보다는 맨날 받는 게 거지단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잠재 고객들 아니겠어요? 코트야. 여자 대체 MBTI 뭐누? 주희님은 왜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런 노력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꽁으로 풍선 받으려고만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코트야. 코트 팬비야? 근데 제 방에는 딱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네. 저 방에는 이제 진짜 풍 안 쏘면서 막 저를 진짜 막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채찍질만 할 줄 알지.
어떤 방송에 기여도도 공헌도도 없이 지랄맞게 구는데 그런 사람들은 풍선도 안 쏘고 건빵에다가 자꾸 텐션 떨어지는 얘기만 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자러 간다고 막 그러고 막 짜증나죠. 그러게 제가 거지단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런 발언이 주인님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죄송해요. 제가 근데 바로 속으로 족같아도 그거를 죄송해요. 이제 속으로 족같아도 그걸 이제 참아야죠. 아 그런가요? 네 참고 제가 맨날 가면을 써야 돼요. 가면을. 저는 가면 따위 없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 잘해줘봐요 한번. 뭔? 아 진짜요? 네. 포트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딱 구분해요. 네. 코트야 그지랑 빙의에서 칙칙칙 하러 갈게요. 저는 진짜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내 방송을 자주 들어오고 그러는데 풍선도 안 쏘고 아무런 공헌도나 항상 지랄 맞은 새끼들은 채찍질만 해요. 여우지들이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는 하지만 주희우님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방송에 들어와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하면은 주희우님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좀 그냥 여자여자하게 맞지? 여자는 여자다울 때가 제일 예쁘긴 해요. 주희우님. 주유님은 여자여자한 느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예. 뭔데요 그러면? 좀 병신 같아요. 주유님.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제 주유님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유님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같은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동료 BJ로서 뭐랄까 책임감도 없고 뭔가 노력도 없고 책임감이 없다고요? 예. 네. 그냥 의무적으로 방송만 키는 게 대체 그게 무슨 방송이에요? 하지만 저 그런 생각이요. 여자야 버텨. 주유님. 근데 주유님 방송한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럼 아직까지 초짠 거예요. 앞으로 주유님 28이지만 앞으로의 주유님의 방송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유님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 좀 뭔가 풍선 안 터지고 그래서 막 강박 생기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그래도 해봐요. 예. 네. 뭔가 이게 거울 효과 같네. 내가 주유님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유님이 극혐 짓을 잘하니까 그 가면을 안 뒤집어서 갖고 그런지 뭔가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거울 치료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잘합시다. 맞아요. 예. 잘해요. 그래도 내 방송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감사해야 돼요, 진짜. 나한테 관심 가져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자꾸 꺾어 처마시지 마시고요. 예. 아니죠. 저는 더 오래오래 그 코트님이랑 같이 방송하려고 이렇게 먹는 거죠. 제가 막 빨리 마탱이 가가지고 그냥 집에 자빠져 잤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거 벌주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예. 드세요. 이야. 어 진짜 상여자시네. 그런 여자 때 먹을 때나 먹어요. 여자야 이 정도면 울 때 됐는데 오래 버티네. 상여자시네. 저는 잘 안읍니다. 아니 이렇게 술을 시원하게 마시는 게 진짜 주인님 그래도 뭔가 한 방이 있네요. 그럼요. 보여줄 때는 보여준다는 마인드로. 그럼요. 저는 그래도 제가 그 네. 음대 말고는 친한 친구들이 다른 과에서는 공대거든요. 네. 그 공대 애들한테 그 좀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멋있다. 주인님 되게 볼멘데요? 그럼 우리 짠 한번 할까요 진짜로? 무매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진짜 되게 매력 있어요. 지금 너무 멋있고 매력 있어요. 한잔 해요. 아 진짜로. 아 나 솔직히 진짜 주인님 동생 삼고 싶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다. 아 진짜로? 응. 네, 짠. 코트야. 뽀뽀해. 에라이 끼리새끼야. 방금 이런 야 이 개새끼야 이런 톤도 존나 노잼이고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은데 코치라이팅 온 재밌대가리도 없고 병신 같아 그런 제스처 같은 게. 예. 예. 죄송해요. 예. 일단.
괜찮습니다. 뽀뽀품은 몇 개인가요? 아이 뭘 뽀뽀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봤는데. 그죠? 예. 진짜 코치야 개객기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아니 그렇게 아니 왜 아니 하이파이브를 왜 이렇게 잡아. 아니 검지랑 중지 잡는 게 어딨어요. 저는 원래 하이파이브 하면은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아, 이런 예 시골 방송 잘해 봅시다. 화이팅. 아니 근데 뭐 화이팅 하는 것도 왜 마음에 안 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 귀엽네. 아 주인은 이제 귀여우십니다. 아 이제 귀여운 매력이 좀 있네요. 그래도 뭔가 약간 좀 허당 같기도 하고, 예 뭔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 오늘 방송에서 주인님의 매력을 진짜 많이 제가 어필하게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맞아요. 예 진짜로. 최선을 다했죠. 아, 술, 아니 술 다 먹어. 아니 라이브 시 아니고. 아. 유은이 꼭 이런 거 한번 하고 싶더라고. 한 번 더 드릴게요. 주윤이. 코트야. 아우. 방송 너무 긴장감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조금 이게 편해졌다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해?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 유은이요. 코트야 나가기 주세요. 맞아요 주윤님 나가기 주세요. 뭐해? 어우 재미없어. 아 근데 이렇게 저도 같은 이제 뭐랄까 같은 이제 그 동료 BJ랑 부탁인데 이렇게 죽어주세요. 동료 BJ랑 이렇게 그 코트야 같이 술도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저는 여러분들 콧박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좀 자주 할게요. 이런 그 게스트 방송도 뭔가 이제 사람 위치 이런 거 다 떠나갖고 뭔가 나랑 같이 방송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걔가지고 같이 방송 좀 자주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코트님은 어 좀 잘 방송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쁜데 예쁜데 좀 말 많이 안 하고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런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지 좋아요.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어, 그냥 예뻐가지고 예. 어 그럼 괜찮아. 아니 주윤이 저는 좀 약간 애매하긴 했죠. 뭔가시 뭐 그냥 막 완전 이쁜 것 같지도 않고 예쁜 뭔가 건 아닌데? 막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뭐 그렇다고 옷, 의상도 야무지게 입은 것도 아니고 뭐지? 그래도 빨리 집 보낼까? 뭐 이랬는데 그래도 술 먹방까지 해서 조금 낫죠? 그래도 인정 욕구가 되게 크네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 아까 전에 저를 되게 막 그랬잖아요. 아 근데 주인 진짜 무매력 사람이... 막 아까 전에 무슨 그 곱창 같은 거랑 비교하고 아니 사람이 진짜 그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멋있는 멋있으려면은 인정 욕구를 버리고 내가 오늘 방송 잘하고 그러고 집에 딱 돌아가고 나서 코트야 예, 이쁘긴 해. 그런 게 좋아요.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막 아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 욕구 있어갖고 자꾸 나 잘했죠? 이렇게 아니, 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주윤이 근데 얘기 아까는 진짜 막 진짜 얼굴에서 완전 아니 주윤이 얘기할게요. 주윤이 오늘 되게 잘했어요. 예 솔직히 아까 까고 그랬던 거 방송 때문에 그랬던 거지. 오늘 되게 매력 있으시고 되게 방송에 잘 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됐어요. 아 저는 그래도 피해는 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그 정도를 예. 바라는 거죠. 예. 하 진짜 좋아 죽네요. 아 제가 또 이제 좋을만한 뒤통수를 보이거든요. 아 코트야 아우 병나 발이나 아프나. 주윤님 주윤님 아 주윤님 아 주윤님 네. 꼴값 떨지 마세요. 네. 제가 좀 그래요. 네. 꼴값 떨지 마시고요. 네. 아 진짜 바다 갈까요 우리? 바다요? 예. 아 그럼 저 좋죠. 예. 바다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추워요. 뭔 소리야 아, 지금 봄인데. 아 진짜요? 바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 저 좋죠 바다. 근데 우리 바다 가서 뭐해요? 바다요? 밤바다 보고. 그렇긴 하네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그 펀딩풍 주시면 할게요. 예. 펀딩풍을 받기에는. 예.
코트야. 어, 좀 매력이 모자라요. 오늘도 갈래? 팩트로 때리면 저 아파요. 팩트로 이렇게 때리세요. 팩트로 이렇게 때리시고 그러세요. 팩트로 이렇게 때리면서도 코트야. 아파요. 바다 가서 바이올린 켜고 모비기너게임 라디오 찍으실게요. 아 맞죠. 좀 그런 그림이 좋고. 아니 바이올린 켜면서 노래 안 돼요? 원래 그건 안 돼요. 근데 아 턱이 움직이니까 피아노는 되는데 나. 뭔가 바이올린은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바이올린 켜면서 노래를 부르면 진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게다가 노래를 잘 못하고. 한번 불러봐요. 한 소절만. 노래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노래 아는 것도 없고. 아 근데 진짜 노래 진짜 못해요. 아 진짜 못해요. 아 저 진짜 게임도 몰라. 돈이 싫어. 아 근데 못하잖아. 아 주윤이. 네? 손이 싫어요? 손이 싫어.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코트야. 나가 뒤지세요. 내가 사랑했던 그 이름. 주윤이. 코트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우 여자야 병나팔이나 접으러.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능력에 비해서 방송을 너무 오래 하고 계세요. 아니 능력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욕심도 많고 능력에 비해서 왜 이렇게 그 오래 방송을 하고 계세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노래 능력에 비해서 잘 된 사람 봤는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도 처음 보네. 근데 나는 주유님이 이런 게 또 매력일 수도 있어요. 뭐요? 이런 뭔가 허당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노래는 잘 못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죽어주세요. 죽어달라고요? 열 개 갖고 죽일 수는 없죠. 저는 오늘부로 주유님 방송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15명의 그 멤버들 진짜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정말 예 15 용사분들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노래 못한다고 다 다는 아니잖아요. 코트야 형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OMG 현대가 제 방송이 잘 없거든요. 아 개웃기네. 예. 코트야 우리도 존경해줘. 코트야 주희유님 그냥 아프리카 말고 단톡방에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정도야? 아 주희유님 근데 이런 말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라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주희유님 타격감이 좋으니까 욕바지는 저도 싫어. 왜냐면은 그냥 사람 한 명을 그냥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 방식은 싫고 욕바지라기보다는 타격감이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예. 맞죠? 그래서 현대가 저를 되게 예뻐해 주긴 했어요. 닥치세요.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시청자 이 중에서 1,800명 중에서 한 명 잡아서 뭐 내적 친밀감 아. 어필하고 이런 코피야. 게 너무 짜쳐요. 오늘부터 주유님 팬 될 것 같아요. 치. 그다 그런 의미로 한 잔 하세요. 예. 아니 뭐야? 주유님. 아, 나가 뒤지세요 진짜. 아, 뚜껑 잠겨 있는 거 봤으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좀 멍청한 척, 코트야. 털털한 척. 아, 몰랐어요, 못 봤어요. 어, 꿈값 너무 떠오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사실 아니, 시력이 좀 안 좋아요. 아, 여러분, 아니 솔직히 뚜껑 닫혀 있는 거 누가 봐도 보이거든. 왜냐면 이게 옆에 아, 꼬랑지가 달려 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 나 여자 여염 생기네. 아, 아니, 진짜. 제가 눈이 진짜 안 시력이 이제 0.5. 아, 예.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5예요. 예, 죄송해요. 고마워요.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오늘 매력 어필 야무지게 하세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눈이 진짜 시력 안 좋거든요. 눈 시력 좋으세요? 저 지금 렌즈 꼈어요. 렌즈 꼈어요? 네. 최근에 원래 내가 안경 썼잖아요. 근데 아, 그러네. 안경을 벗고 그냥 이렇게 방송하게 된 게 안경 벗고 방송하니까 눈이 이쁘대요, 제가. 맞아요. 눈이 이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어 코트야 괜찮은데 해가지고 저 그 이후로부터 저도 칭찬에 약하다 보니까. 예. 네, 근데 그 안경이 좀 좆같긴 해요. 주유님, 전 주유님 자체가 좆같아요. 안경이 씨바 이거래. 주세요. 아 주유님, 아 진짜 오늘 코트야. 좋은 동생 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말 편하게 할게요. 아, 말 편하게 하세요. 주먹을 한번 쳐야지. 동생이라면.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성고. 뭐야? 이 동생이라 했다가 손은 치기 싫다고 하고 뭔데? 뭐 이랬다 저랬다 뭐야? 이런 미국 제스처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국 사람이니 그럴 수 있죠. 네. 방송 오늘 뭐 여러분들 보시기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사실 나는 여자랑 1대1 게스트 방송을 하면은 항상 그게 너무 싫어요. 내 외모 때문에 나를 너무 깎아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프레임이 생겨 있어. 약간 억울한 게 좀 외적으로 조금 이제 괜찮은 여비제이 분이랑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항상 뭔가 흑심을 품고 있고 뭔가 약간 좀 아까 그런 구도 만들어 나가고. 사실 나도 불편한데 내가 아. 또 그렇게 아 여러분 하지 마 왜 그래 아 그냥 오늘 처음 받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 좋으면서 그러네 하면서 약간 그렇게 몰아가는 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도 눈이 있고 나도 내 맞아. 취향이 있고 나도 내 자존감이 있는 건데 왜 맞아, 그런 걸 모를까요? 그렇죠. 네. 그 저랑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누구랑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뭐 그건 제가 모르고요. 저는 그래도 저런 나름대로 막 어? 코트님이 딱 잔 들었을 때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도 하고 어? 제가 먼저 어? 들이대고. 주유님 왜 그런 구시대에 그런 방송 방식에 갇혀 계세요? 코트야 키우키우 코트님 보이스 피싱 상대인가봐요. 네 아님 말고. 아 근데 여행 가는 거 진짜 좋아하니까 나중에 진짜 코트야 아우 주접하지 말고 솔직히 명단편이나 불어주세요. 네 이거 솔직히 그냥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그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한번 같이 해요 진짜로. 아 진짜 좋죠. 이게 어? 그냥 전 뭐 하면 되나요? 헬멧 쓰고 계시고 뒤에 그냥 타서 예. 아 이거 뭐 하면 되나요? 아 안 할래요. 아 싫어했어. 왜요? 아 뭐 바이크 타는데 뒤에서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뭐 이러고 있어요. 아 주유님의 이 사상이 싫어요 저는. 뭔가 방송에 강박을 좀 내려놓고 주유님 웃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코트야 주유님. 예? 알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꾸 웃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코트야 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 나 진짜 너무 예. 역겨워요. 알겠죠? 죄송해요. 코트야 여자야 바이크 사서 같이. 아 이거 저기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뒤에 텐덤 해야지. 예. 바이크? 뒤에 타고 그냥 이제 뭐 카페도 가고 맛집도 가고 그러고 이제 주유님 집에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약간 바이크 라이딩 여행 방송에 수요층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바이크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는 저 자동차 면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이번에 그 갔다 온 거거든요. 어 이날 진짜 풍선 많이 받아갖고 기분이가 좋더라고. 아 즐기네. 아 이렇게 그냥 딱 뭔가 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노래도 띵띵땅땅이네요. 어이 맞아 띵띵땅땅. 띵띵땅땅. 이 고화질에서 원본화질로 안 되네. 이렇게 그냥 그 이제 타고 어디 이제 목적지를 찍고 가는 거죠. 예. 네. 라이프가 왜 원본화질 안 되냐?
원본화질이 안 돼. 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 채팅창 있고 여기 이제 내비 있고. 아 근데 집에서 좀 차가 아예 없네. 달리기 못한다. 이렇게 가서 카페 이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짜장면 처 먹고. 예. 이런 거. 힐링도 되고. 예. 입에 왜 다 묻지 끊으세요? 아 나 이제 약간 공황 왔었어요. 왜냐면 왜요? 공황이 있으세요? 아니 아침에 이제 그 짜장면을 먹는데 네. 이게 훈수를 존나 두는 거예요. 아 짜장면 하나 먹는데 네. 코트야 고춧가루 야무지게 뿌려라, 코트야 밥 시켜라, 코트야 탕수육 시켜라, 코트야 볶음밥 시키자, 코트야 사장님 단무지랑 양파 좀 더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곱빼기를 먹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다가 훈수를 존나 두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지금 1300명 보고 있었거든 아침에. 네. 근데 갑자기 200명의 용사가 갑자기 짜장면 먹는 거 훈수 두려고 갑자기 기어들어갖고 아 짜장면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네, 이런 저 방송이죠. 고춧가루 뿌리라고 고춧가루 뿌리고 내가 좀 맛있게 먹긴 했나 봐요.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그 라이딩 방송인데 그 이유님이랑 하면은 또 뭔가 여행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날 잡아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위험하지도 않고 네. 어 그래요 진짜. 알겠죠? 좋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좋죠? 네? 맞아요? 좋아요? 제 그게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 맞아요? 좋죠? 그럼 좋은 걸 어떻게 말해? 좋은 걸 어떻게 해? 아 그 진짜 좋다는 표현이죠? 좋은 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와장 뜨자는 거야 지금? 아파요. 이거 좀 틀어주세요. 뭐 틀어요? 이거 뭐? 페이지를 아 채팅창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전 이런 입으면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요. 아 그럼 렌즈를 끼시면 되잖아요. 드림 렌즈 껴요. 드림 렌즈가 뭐예요? 잘 때 끼는 거거든요. 네. 잘 때 끼고 낮에 빼는 거거든요. 눈을 잘 때 눈을 감으면 각막에 눌려서 시력이 교정이 돼요. 낮에 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밤을 새고 있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과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 네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코트야. 서로 반말은 언제예요? 반말? 오빠가 하시면 저는 이제 좀 편. 아 저는 좀 불편해서. 왜요? 자꾸 왜 선을 그르세요? 아니 내가 뭔 연병한다고 주인님한테 선을 긋겠어요. 아니 왜 반말도 왜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불편하셔서 그렇게 또 아 편해지면 반말하겠죠. 지금 못한 이유가 뭔데요? 아니 불편하다니까요? 뭔데? 이유가 뭔데? 아 BJ가 불편해요. 원래 그래요? 네. 아. 성격 원래 그래요. 저도 마음이 좀 늦게 열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존대해요. 그리고 좀 존대하는 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유튜브 감성이에요. 혹시 혈액형이나 MBTI 강원가요 서로? 아 요즘 MBTI 얘기 진짜 많이 한다. 그죠? 나 근데 MBTI가 내가 ISTP인데 내가 내 성격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그때 상황마다 바뀌거든요. ESTJ였다가 ISTP로 바뀌었는데 잘 모르시죠? MBTI 크게 집착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거에 맹신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근데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몇 무슨 형일 것 같아요? AB? 또라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주유님이 AB형일 것 같아요. 저도. 그 본인은 뭔데요? 서로 AB 이건데 뭔데요? 저 B형이에요. B형 같아요. 약간 B형 남자. AB. 아니 AB형 얘기했다 갑자기 B형 같아 이러면서 뭔가 자기 알고 있었던 AB. 거 아니야? AB. B형 같긴 해. AB나 B나 비슷하잖아. B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요? 응. 저는 뭔 같아요? AB형이요. A형이요. 근데 서로 쌤쌤이네. B형, A형. 다 똑같네.
코트야. 저 A형이요. 코트야 노래로 혼내주자. 아니요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